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을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거나 또 어렴풋이 보게 된 게 아니라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거죠. 완전히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뒤에 정작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나귀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일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고 아무런 수고나 힘든 일을 하지 않으시고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냐고 반문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분열이 생겼습니다. 서로 말다툼이 생겼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눈뜬 사람에게 직접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눈을 뜬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직접 기적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 부모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출교를 당하게 될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였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 아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서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고집을 피우고 어떠한 생각을 굳게 붙잡은 상태에서는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고정관념, 내 생각, 내 경험을 붙들고 있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에서 눈뜬 자는 더욱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눈을 뜬 자의 고백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고 분명한 거였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된 자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러한 체험과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테스트모니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주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질문과 공격을 받을 때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우리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것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